80%가 천천히 간다. 정말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이거 봐요. 안 보시겠죠? 장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돈이 최고예요. 그러면 등록금의 두 배를 버는 거네요? 3학년부터는? 플러스 등록금이죠. 플러스 455만 7천 원이 찍히는 그 제 통장으로 들어와요. 가끔 가다가 07학번 선배분이 오셔가지고 1, 2, 3차를 골든벨 불러주신 분이에요. 그러면 윤학 씨는 삼성 가실 건가요? 가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이미 합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고 3학년 1학기에 받으신 거죠? 장학 돈을 받았죠. 1년 계약. 1년 적립. 2학년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삼성 채용을 붙는 게 저희 학과에서 되게 큰 이슈여서 그걸 붙는 거에 올인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붙어놓고 나니까 일단 의무근무 기간도 있고 하니까 다니게 다닐 건데 사실 제가 여기저기 관심이 조금 많은 편이어가지고 네. 다른 것도 막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지식을 쌓아서 넘어갈까 다른 곳으로. 아, 4년 후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삼성에서 이거 안 보시겠죠? 삼성맨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예비 삼성맨이죠. 네. 지금 벌써 1년 정립되셨고 진로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진로가 이만큼 깔끔한 학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다들 이렇게 이것도 되고 저것도 그렇죠. 되고 그랬으니까. 길이 굉장히 다양한데 80%가 삼성에 간다. 정말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이제 다시 학과 얘기로 좀 돌아와서 윤학 씨가 생각하는 학과의 특장점. 사실 뭐 진로 얘기를 하면서 학과의 특장점 얘기를 다 한 것 같기도 한데 그게 대부분이죠. 그렇죠. 보장되어 있다, 나의 미래가. 그렇죠. 삼성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준다. 또 다른 뭐 특장점이 있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돈이 최고예요. 저희 학과가 이제 학과만을 위해서 삼성전자에서 반도체관이라는 건물도 따로 지어져 있고 전액 장학금인데다가 공부 조금 저자라면은 학업장려금도 주고 저는 두 번 받았어요. 잘 아는데 등록금 외로 나오고 네, 얼마로 나오고요? 130만 원 나옵니다. 한 학기? 한 학기. 아, 꽤 되네요. 좋은 용돈이죠. 그리고 이제 삼성 채용 붙으면 말씀드렸다시피 대여 장학금도 또 나오기 때문에 돈이 제일 네. 정말 효도네요 이거는. 그쵸. 아버지가 추천해주셨지만 아. 역으로 효도하고 있네요. 아, 그러네요. 근데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네. 1, 9학번부터는 장학금이 좀 줄었어요. 원래는 4년 전액 장학금에 2년 동안 대여 장학금을 또 주는 거였는데 2년 전액 장학금에 2년 동안 대여 장학금을 주는 걸로. 아. 원래는 플러스였는데 지금은 제로섬이 된 거예요. 엥? 그러면은 원래는 등록금 4년치 받고 2년치는 따로 받는 거였어요? 그렇죠. 사트를 붙고 난 다음 학기부터. 그러면 등록금의 두 배를 버는 거네요? 3학년부터는? 그래, 플러스 등록금이죠. 플러스 455만 7천 원이 찍히는 그 제 통장으로 들어와요. 등록금도 비싸네요. 공대니까. 450이면 비싼 편이죠 확실히. 여러분 빨리 수험생분들 이거 보는 수험생 이과 수험생분들 빨리 공부하러 가세요. 공부하러 가시고 지금 이제 좀 제로섬으로 줄어서 그건 좀 아쉽겠다. 장학금이 2년으로 줄었으니까 거의 1800 아니야. 그쵸. 나중에 이제 돈이 쌓이다 보면은 1800대. 네. 근데 뭐 55만원 남아있나요? 그쵸. 아, 그래도 좀 많이 남겨두셨네요. 특장점 굉장합니다. 막강한 특장점을 가지고 계시고. 아,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선후배 관계가 되게 돈독해요. 06학번부터 생각보다 이렇게 역사가 깊지는 않은 학과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쌓인 선후배 관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과 동아리가 엄청 잘 돼 있어요. 축구, 농구, 야구 이런 건 당연히 있고 네. 밴드, 음악 뭐 이런 거 다 있고 결속력이 좀 높구나. 네, 과 밖으로 안 돌아요. 동아리가 잘 돼 있으니까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학과 홍보대사를 하다 보니까 네. 홈커밍을 할 때가 있는데 네. 홈커밍 하면은 이제 06학번부터 시작을 하니까 가끔 가다가 07학번 선배분이 오셔가지고 1, 2, 3차를 골든벨 글러주신 분이에요. 그 돈이 좋은 게 아니라 선배님이 좋다. 선배님의 그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좋은 거죠. 내리사랑이 좋은 거죠. 저는 밴드 동아리 했었고 지금은 키보드요. 키보드 네. 유니크하네요. 아, 그쵸. 지금은 보컬 공연 동아리에서도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어요. 아, 피아노를 잘 치시는구나. 잘 친다기보다는 칠 줄 안다? 네. 특장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네. 근데 반대로 학과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근데 아쉬운 점이 사실 네. 장점이랑 같이 엮여서 나올 수가 있어요. 양날의 검처럼? 그렇죠. 삼성 취업이 보장돼 있는 게 장점이지만 네. 반대로 이게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게 다른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저희 학과는 계약학과다 보니까 복수 전공을 하는 것도 받는 것도 안 돼요.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과목에 관심이 있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청강이 아니고서야. 네, 그런 게 단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취업 준비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어학을 배운다던가 다양한 활동을 네, 스펙을 쌓는데 저희 학과는 그런 동기부여가 없다 보니까 본인이 진짜로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자기 개발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환경이긴 한 것 같아요. 배부른 소리고요. 아, 농담이긴 한데 맞는 말이긴 한데 제가 주변에서 본 케이스도 안주하는 느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 인간이 적응이 되는 거니까. 배부른 소리입니다. 아 농담이네. 아니잖아요. 오해하지 마. 한 학번에 정원이 얼마나 돼요? 1학번부터 70명인 걸로 알고 있어요. 1718은 50명이었고 저희까지는 80명 줄었다가 다시 올라와. 네. 이게 약간 소수잖아요. 저희 학과가 소수과인 편이죠. 그러면은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긴 한데 다시 입학한다면 똑같이 반시공을 선택하실 건지 100% 이해라고는 못하겠어요. 아, 저는 다른 과를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80% 정도는 당연히 예스다. 네. 하지만 20% 정도는 비슷한 전공을 배우는 전전 같은 데 가서 다른 거 복수 전공도 해보고 이런저런 것도 들어보고 싶은 호기심이 있어요. 딱 그 정도면 그 학과에서 삼성을 가는 비율 정도? 그렇죠. 그런 거 말고는 그러면 좀 관심 있는 분야나 경제 쪽에 조금 흥미를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 자격증도 한번 땄었고 회계 공부도 조금 해봤는데 딱 호기심 정도더라고요. 이거 전공으로 삼으면 못하겠다. 경제 많은 분들이 복수 전공도 많이 하시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죠. 아무래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시공에 진학하려는 꿈나무들께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공식 홍보대사 반시공 알림이로서 회장이시죠? 네 회장이 있었습니다. 아... 사실 근데 수험생들한테 할 말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희 학과가 진짜로 양날의 검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당장 수험생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취업이 보장되고 이런 게 되게 좋아요. 좋다. 좋죠. 아 그렇죠. 좋은데 들어오고 나서 대입병이라고 하죠. 그런 시기가 오면 한번 헷가닥할 수가 있어요. 반수하러 간 친구도 살짝 있고 그렇다 보니까 목표로 삼고 오는 건 좋고 저희 학과 오면은 100% 정해져 버리니까 웬만해서 그렇죠. 그런 보장된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더할 나위 없잖아요. 그렇죠. 좀 자기 성향을 잘 파악해서 입시를 좀 전략적으로 치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한 과고 사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삼성 계약학과가 다른 학교에도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 알기로 아마 이번 입시부터 연세대 네, 학과가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 연대에 있는 학과에서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열심히 다룬다고 들었어요. 그렇다고 저희 학과가 메모리 반도체만 다루는 건 아니고 여러 분야를 다루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분야에 정확하게 흥미를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도체가 흥미 있어 보인다 하면 저희 학과가 좀 더 나은 걸로. 이런 어필도 있습니다. 질문을 받습니다.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얘기를 한 것 이외에 학교 생활에 관한 질문이나 그런 것들을 좀 댓글에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소감이랑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제가 영상 찍자고 해서 찍게 됐는데 네. 상당히 뿌듯합니다. 여러모로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수험생들 입장에서도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고 공식적인 학과 홍보대사로서 어떤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 개인으로 무언가를 말씀을 드리니까 좀 더 편하고 좀 더 잘 어필을 한 것 같아서 좋네요. 뵌지 지금 30분이 간 넘었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돈이 많으신 분이라서 저는 안 많아요. 저희가 학교가 많은 거지 저도 안 많아요. 이렇게 오늘 윤학씨 모셔두고 성명관대학교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또 다른 학과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성명관대학교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16학번 이윤학이었습니다. 안녕. 아 부끄럽네. 처음 연락한 게 몇 달 됐죠? 7월이에요 7월. 지금 11월인데 아니 원래 촬영하려고 잡혀있던 날짜가 31일이더라고요 7월 31일. 마무리는 어떻게 하냐면 나 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이 봤죠. 네, 지금까지 하면은 성명관대학교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6학번 이은학이었습니다. 안녕. 네. 몇? 97이세요? 네. 아 저도 16인데 전 죄송해가지고 그것도 봤어요. 그 이대분이랑 찍을 때 아 맞아요 이미 다 봤어요. 정말 열혈을 열정적으로 봐주시는군요. 사실 그 커뮤니티 올라오기 전까지는 안 봤었는데 올라오고 나서 그때부터 거의 다 챙겨봤어요.